40대부터 70대까지 세 가지만 해당되면 부귀할 관상을 타고났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고은입니다. 오늘은 40대에서 70대에 크게 부귀할 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긴 대로 산다가 맞을까요? 사는 대로 생긴다가 맞을까요? 관상가로서는 둘 다 맞는 말일 듯합니다. 생긴 대로 논다, 꼴값을 안다, 이런 말들 들어보셨지요? 사람들은 대부분 저마다 타고난 모양대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속된 말로서는 꼴값 한다라는 말에 기분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꼴이란 점성술에서 12가지 별자리 모양과 풍수지리학에서 형국, 즉 땅의 모양을 의미하는데요. 관상법에서는 사람의 얼굴, 몸, 골격, 걸음걸이 등의 모양, 즉 꼴의 이치를 꼴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생긴 대로 산다는 건 타고난 관상인 선천운의 영향을 받는 것이고, 사는 대로 생긴다는 말은 정해진 틀에서 삶의 방식, 환경요인, 마음가짐, 직업 등에 의해서 달라지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관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시대에 맞지 않게 웬 관상 타령이냐 하실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두가 자신을 포장하는 시대에 짧은 시간에 상대의 진짜 모습과 성품을 알아채는 것은 관상만한 게 없습니다. 만나서는 안 될 나에게 폐악질할 원수놈인지, 나를 살리고 도움이 되는 기인인지 판단을 하는 가늠자가 바로 관상입니다.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좋은 관상은 그만큼 좋은 대접을 받게 되고, 그 반대이면 푸대접을 받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제 얼굴을 뜯어먹고 산다는 말을 하곤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관상을 가지고 있나요?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덕스러운 관상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피하는 고독한 관상인가요? 아닌 나이가 들어서도 돈 걱정하지 않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부자 관상인가요? 오늘 주제는 죽을 때까지 돈 걱정하지 않고 부귀함과 편안함으로 살아가는 좋은 관상 10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본 영상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미리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궁상맞지 않고 당당한 관상입니다. 스스로 가난을 떠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쓸 만큼 돈을 두고 매우 티나게, 깨째재하게, 초라하게 지질이 궁상을 떨며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런 관상을 초라하게 지질이 궁상 떨며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두 번째, 이마가 높고 둥글며 높이 솟아있고 양쪽이 꽉 차있어 빛이 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눈은 가늘고 흑백이 분명하며 기가 살아있으며 너무 깊거나 툭 붉어지지 않는 모양으로 항상 초조하지 않게 안정감을 주는 관상입니다. 네 번째, 눈썹인데요. 눈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눈썹은 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이 눈썹은 윤택하고 눈보다 길고 눈과의 거리가 멀어 전택궁이라고 하는 눈두덩이가 넉넉하게 보이는 관상입니다. 다섯 번째로, 광대뼈인 관골은 눈끝 아래 좌우 대칭으로 내민뼈를 말하는 건데요. 이 광대뼈가 얼굴의 중앙에서 코를 감싸듯 적당히 솟아서 조화를 이루는 관상. 이거 아주 좋습니다. 이 광대가 튀어나왔다고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 재물을 볼 때는 코를 보라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물운이 좋은 코는 콧대에 굴곡이 없이 반듯하고 코끝이 도톰하고 둥근 모습을 띠며 콧구멍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재물운이 최고인 관상입니다. 일곱 번째, 인중은 골이 깊어 선명하고 위가 약간 좁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넓은 모양으로 깨끗하고 흉이 없는 관상입니다. 또 두둑한 인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년까지 풍요로움이 보장되어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까지 부귀를 누리게 되는 관상이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 입은 입꼬리가 처지지 않고 올라가 있으며 입술은 경계가 뚜렷하고 세로줄이 많아야 하며 윗입술보다는 아랫입술이 도톰한 모양으로 선홍색이면 좋습니다. 아홉 번째, 턱은 노후의 재물운을 보는 부위로서 턱이 넓고 풍부하며 끝이 앞으로 살짝 내민 듯하면 재물복과 인덕을 고루 갖춘 부귀한 관상입니다. 열 번째, 귀가 크고 높이 솟아있고 윤곽은 뚜렷해야 하며 귓불은 도톰하고 길게 늘어져 있으며 약간 뒤로 자빠진 듯해야 부귀한 관상입니다. 지금까지 40대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 부귀를 누릴 수 있는 10개의 관상 부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옛날 관상 고설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같이 들리지는 않았나요? 나는 10개를 갖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한데 그럼 거지 팔자로 살아야 하나요? 이렇게 묻고 싶은 분 계시나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누굽니까?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부귀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팁을 오늘도 챙겨가지고 왔습니다. 10개의 부귀 관상 중 3개만 가졌으면 이미 부귀를 누릴 관상을 가졌습니다. 왜냐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복을 짓는 관상으로 고치면 되거든요. 타고난 관상을 어떻게 뜯어고칩니까? 라고 묻지 말고 잘 들어보십시오. 관상은 평생에 걸쳐 조금씩 변하기 마련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표정을 짓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상 희망적이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일 때, 그리고 많이 웃을 때 관상은 나도 모르게 행운과 복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 더, 나만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루에 하나씩만 선한 일로 덕을 쌓아 보십시오. 그리고 매일 스마일 스마일, 싱글벙글 웃는 얼굴이면 피부도 팽팽해지고 혈색도 좋아지고 관련 얼굴 근육까지 단련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좋은 운이 축적이 되기 시작을 하면 관상학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채워진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흥미진진한 얘기를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